새싹삼을 지금 튀고 있는 거예요. 돼지고기가 찬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따뜻한 새싹삼 튀김을 준비했습니다. 전분 물에다가 지금 입힌 다음에 예. 1차로 지금 튀겨내는 거거든요. 예. 튀김옷을 입히고 예. 거기에 이야. 튀김옷을 여러 번 묻히네요. 묻히고 튀기고 빵가루 튀기고 와. 튀김을 할 때 늘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새싹삼 튀김을 하다가 얼굴이 튀어가지고 지금 여기 화상을 입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겁이 없는데 겁이 나더라고요. 사람 숫자대로 아 저게 그냥 뭐야? 온전한 그 하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애벌천 두 번을 하고 마지막 한꺼번에 넣으니까 들러붙을 일이 없잖아요. 그렇게 해서 세 번에 나눠서 한 거예요. 그 양을 정말 많이 해야 되니까 다들 고생하신다. 오, 전진 씨 이제 고기 볶나 봐요. 오, 전진 씨 센 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얼굴 찌그러진 거 보십시오. 와, 얼굴 찌그러졌어요. 아, 엄청납니다. 예. 자, 지금 전진은 마라 제육볶음입니다. 예. 저 안에 지금 마라 양념이 돼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예. 방금 불도 붙었습니다. 불도 붙었고요. 와. 저 웍질을 예. 황지선 셰프가 가르쳐 주신 건가요? 제가 살짝 알려드렸어요. 살짝. 아, 약간 살짝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렇죠. 예, 살짝. 예, 살짝만 예, 도움받은 느낌. 제대로 알려줬어야 했는데. 예, 살짝 잘하고 예. 있어요. 아, 담는 모습 잠깐만. 멋있게 담는 거. 여기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러고 돌아와요. 이렇게. 그렇지. 지금 검토는 거의 중식 셰프예요. 맞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진짜로 좋아요. 네. 아, 저 안에 넣습니다. 넣습니다, 넣습니다. 아니, 예. 새송이 위에다가 제육볶음을. 이제 플레이팅까지 신경 쓰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. 네. 네. 야, 전진 씨 장난 아니네. 오쪽? 대박. 와.